오케이. 오늘 유닛7의 3번서부터 수업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exists. 뭐가 존재하냐면, embodied cognition이 존재한대, 얘들아. 이게, 아이고, 체화된이라는 PPT지.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 있대요. 얘가 주어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를까봐 여기에 설명을 했죠. In which. 그것 속에서 there지, 얘들아. and there죠. 앞에 콤마가 있었어. 해수용법으로 관계 부사 절처럼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것 속에서 너의 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뭐에 영향을 미쳐요? 생각에 영향을 미치네. 몸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래요.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지금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나오죠. Rather가 다소라는 부사고, straightforward 뜻이 뭐지 얘들아? Straightforward 직접적인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봤더니 they came up with 그들이 생각해냈다라는 뜻이죠. 수거 잡으시면 돼요. Came up with 뭐뭐를 떠올리다라는 거죠. 그들이 뭘 떠올렸냐면 어떤 질문을 떠올렸대. 그리고 나서 asked 물어봤대죠. 근데 이게 질문한 게 아니야. 봤더니 오형식의 ask인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서 OC해줘라는 투부정사가 잡혀 있어. 그럼 얘는 요청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rate가 얘들아 투 부정사로 쓰이면 동사일 텐데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막 비율 이런 게 아닌 거지. 뜻이 뭐지? 적어볼까요? 평가하다. 그러면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뭘 평가해달라고 그랬대? 잘 보시면 How important the issue is 라고 쓰여져 있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의문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의문사인 거죠? 그 다음에 the issue가 주어져. was가 동사니까요. 의주동? 이게 뭐다? 간접 의문문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rate 뭐뭐를 평가하다. 을를?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빨간색이 걸려있는 거지. 그 이슈, 어떤 이슈야? 앞에 나왔던 이 퀘스천인 거지. 연구자들이 원하는 질문지를 막 만들었잖아. 그 질문지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평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평가 방식의 사례가 들어온 거죠. 봤더니 학생들이 이번에는 질문을 받았겠네요. 투부정사가 없지. 그럼 얘는 자형식 자리로 질문을 받다야. 수동태니까 얘들아 I, O가 빠지고 누가 남았다? D, O가 남은 거지.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형태지. How important it was that the student body 이세 정체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게 분명 의문사에서 우주동 이렇게 잡으려고 봤더니 뒤에 대시 써있는 거야. 그럼 대시 진주어에 걸린 영접의 대시네. 됐어요. 얘를 가주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지 말고. 자, 뒤에 거 표시해 보면요. 요게 학생회죠.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지 발언권이겠죠. 발언권을 어디에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됐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회가 얼마만큼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질문한 거네. 이해됐어요, 다? 빨간색, 선생님이 닫아보면 여기까지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닫힌 거지. 그럼 다시 봐봐. 학생회가 대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이 주어져.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질문받았습니다. 됐어? 봤더니 학생 참가자가 will stop 멈춰졌다. 수동태로 들어왔죠. As 뭐할때 그들이 walked across campus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걸어 다닐 때 그죠? 그리고 asked to hold 투부정사네.
지불 요청 받았대요. To hold 이게 OC죠. 수동태니까 여기 목적은 빠진 거야. 그치? 그러면 hold가 들고 있으라고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죠. clipboard를 좀 들고 있으래. while 뭐 하는 동안 they fill the fill out이 얘들아 기입하다라는 뜻인 거죠. the questionnaire 뜻 아시는 분? questionnaire 옳지. 설문지 이거 작성하는 동안에 이 클립보드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길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거지.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이 예상했었던 건 이거래요. 얼마큼 예상했냐면 여기까지 이만큼을 예상했다. 그치? 뭘 예상했대? 속에서 이제 살펴보시면요 if절이 들어왔지. 만약에 너가 들고 있으면 무거운 클립보드를 어떤 무거운 클립보드래? 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You think 너가 생각할 것이다. 그 이슈가 어떻다고? 더 중요하다. 만약에 너가 무거운 클립보드를 들고 있으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클립보드를 만약에 들고 있으면 그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느낄 거야. 뭐 하는 것보다? 비교 대상이 to more important than 이렇게 잡힌 거지. 언제보다? if 절을 하나 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번의 if 절과 2번의 if 절 부사절을 놓고 비교를 했다는 거야 지금. 너가 가벼운 클립보드를 들고 있을 때 만약 가벼운 것을 들고 있었던 경우보다 그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너가 아마 생각할 거야 라고 잡혀있네요. 여기서 받았으면 되는 거. 됐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 거 이해가 돼요?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가벼운 걸 들고 있을 때보다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낄 것을 예상한 거죠. 이해됐어? And that's what they found.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발견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그들이 찾았어요. 뭐뭐를? 목적어 없지. 얘가 못 간대. 해석은 컷. 그럼 이 말은 그것이 그들이 발견한 것이에요 라고 하는 뜻은 얘들아 연구자들의 예측대로 됐다라는 거잖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만약에 너가 무거운 클립보드 그러니까 현수막 말고 그 뭐냐 종이판 같은 거 있지 그거를 만약에 들고 있으면 그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지. 이것을 That's what they found. 그들이 발견했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정확한 수치로 여기는 부연 설명으로 지금 대시니까 부연 설명을 써놓은 거야. 어땠대? 봤더니 On the heavy clipboard 무거운 클립보드에서는 평균 5.27이 나왔었어. versus는 뭐뭐 대 이거지 vs잖아. 그러면 가벼운 클립보드에서는 4.21이 나왔어. 지금 우리가 척도가 뭐였어? 아까 rate 평가해달라 to rate 기억나요? 뭘 평가해달라고 했어? 얼마나 이슈가 중요했는지를 평가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럼 지금 이 4.1과 5.27 같은 경우는 중요도에 대한 그들이 측정한 척도 결과인 거지. 됐어? 당연히 큰 숫자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였겠죠. They found 그들이 뭘 발견했냐면 똑같은 결과를 어디에서도 다른 질문들에서도 발견했네. 그쵸? 비슷한 결과를 말이야. Such as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이제 Such as 뭐뭐 같은 것에서 How satisfied 아이고 꺽쇠로 잡아야 되겠네. 꺽쇠로 이렇게 의문사 학생들이 도시에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the quality of life in the city 도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their satisfaction with the mayor 시장 있죠? 도시의 시장에 대해서 그들의 만족도가 어땠었는지 그러니까 with는 정확하게 여기부터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how 아까 열었죠? 관자 부분.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죠? 얼마나 이렇게 세 가지네. 하나, 둘,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했었는지와 같은 서치즈가 전치사라고 했지, 얘들아. 전치사는 명사로 원래 와야 되는 거지. 봐봐요. 전치사는 원래 명사로 와야 되는 건데 이게 명사뿐만 아니라 동명사도 올 수 있는 거고 명사절도 올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이렇게 세 가지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절에 해당하는 간접 의문문이 쫙쫙 들어온 거지. 이해됐어? 아무튼 다른 질문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클립보드에 써 있는 거, 클립보드 들고 있는 그 무게가 클수록 해당 적혀 있는 질문이 되게 중대한 사항이다 라고 느꼈다는 거지. 한번 보자고. Turned out이 동사니까 여기도 동사가 또 있길래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V2 나오기 전에서 끝낸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들고 있었어요. 뭐뭐를? 목적어 빠졌지. 그럼 얘가 못 간대니까 꽂은 거지. 학생들이 들고 있었던 클립보드의 무게겠죠. 무게가 turned out,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다 라는 거죠. turned out. to 부정사가 와야 돼요. to 더하기 동사 원형. to 부인 것으로 판명되다 라는 수거인 거지, 얘들아. 뭐인 걸 판명됐어? 그들의 의견. in a series of surveys. A series of는 형용사처럼 1년의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1년의 설문조사에서 그들의 의견에 뭐 했다? 영향을 미쳤다 인 거잖아. affect이야, affect. 영향을 미치다. 미치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라는 게 이제 결과인 건데 여기 선택지를 보셨을 때 얘들아 영향을 미치다가 누구? sway인 거야. unify는 뜻이 뭐였지? 아는 사람? Unify. 옳지. 통합하다 이거죠. 그러면 weight가 무게죠. 근데 재리얼은 재료니까. 근데 우리 클립보드의 재료 언급은 하나도 없었어. 문양 언급도 없었고요. 물론. 됐죠? 까지 잘 정리되셨고 4번 그 소리를 호효했어. 자 4번 같이 볼 건데요. 얘들아 4번은 조금 더 쉬워요. 편하게 보세요. However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however를 보시고 접속부사 그러나? 이러면 안 돼. 그때는 콤마가 찍혀야 되는 거지. 맞아. However 하고 나서 누가 보여? 그냥 주어동사 잡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쭉 읽어보시면 콤마 보이셨죠? 앙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야. However 부사절 을 이끌고요. 해석은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그러면 아무리 뇌가 신체적으로 언어를 가까스로 배울지라도 이거죠. 매니지가 얘들아 투 부정사랑 붙으면 뜻이 뭐였지?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죠. 해내다. 그러면 언어 학습이라는 것을 겨우 내가 아무리 해낼지라도 말이야. It is not on. 가져 처리하시고 이제 진주어를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뭐뭐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쓰여져 있죠. 뭐가 알려져 있대? 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이 들어왔네요. 잡아볼게. Who hears no language? 됐죠. 그러면 어떠한 언어도 듣지 못하는 아이라는 거지. 어떤 언어도 듣지 못하는 아이가 배우게 돼요. 뭐를? 없는 언어. 그러니까 돌려서 해석하면 언어를 못 배웁니다. 라는 뜻인 거야. No 더하기 명사는 앞에 동사의 부정으로 그냥 해석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Doesn't learn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that 다시 열렸네. 그럼 여기서 하나 닫으면 대절 진주어에 하나 걸려 있었던 거고 That a child learns only the language. 애기가 배우게 된대요. 뭐를? 오직 그 언어를. 됐죠? 어떤 언어를? Spoken, PP9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의 이거 쓰세요. 주변 환경이죠.
주변 환경에서 말해진 그런 언어만 오직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막 안 해. 그럼 나는 일본어를 배울 수 없는 거야 라는 소리고, 누군가 주변 환경에서 일본어를 얘기하면 스포큰이지, 그게 The language spoken이니까 환경에서 말해진 그 언어를 오직 배우게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일본어를 막 하시면 난 일본어를 바로 습득하게 됩니다 라는 얘긴 거죠. 결국 애기가 No, that's not a learned language, however. 이게 however지. 하지만 됐어. 하지만 아이는 언어를 배우지 않아. Simply by. 단지 뭐뭐함으로써 라고 써있죠. 단지 이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요, 이거 표현이 좀 좋더라고. Here가 그냥 듣다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대명사가 있고요, 여기 PP가 있어. 그럼 얘는 오형식의 지각동사로 보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목적어고, 얘는 OC자리에 수동의 의미라서 PP가 달린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그것이 말해지는 것을 들음으로써 이 얘기인 거야. 원래 지각동사의 원칙은 뭐지 얘들아? 잠깐 하고 오죠. 잠깐만 예문 써놓을게. By hearing it spoken 뭐 이렇게 써놓고. Yeah. 원래 지각동사는 오형식이라서 목적어 쓰고 오시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셔도 되고, 또는 진행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 현재 분사를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C를 데리고 해보면 내가 봤어. 예를 들어서 한음이라는 친구가 춤추는 걸 봤어.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근데 내가 한음이랑 너무 친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막 그냥 동작이 거의 이건 아메리칸이다. 원투비 아메리칸이야. 뭐 장난 아니었어. 막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리얼하게 설명하려면 그 동작 하나하나를 막 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뭘 봤냐면 한 2시간 동안 춤추는 걸 내가 내내 봤는데 우린 누군지 몰라. 아무튼 dancing on the stage. 그때 댄싱을 쓰는 거야. 동작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묘사했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는데 지금 우리 문장에 뭐가 들어왔냐면 hearing it spoken이 나온 거잖아. 그치? 여기에 지금 PP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관계다? it과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라는 얘기겠지요 얘들아.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늘 원칙이라고 공부했었던 이 검정색의 세상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능동의 관계임을 얘기합니다 라는 거겠죠. 맞죠? 이 사람이 이런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위에 부분에 원래 speak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사라져 있죠? 즉 수동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말해지는 것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이 뒤에 뭐 English 뭐 이런 말이 써있으면 어법상 틀리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근데 해석할 때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하여튼 그것이 언어가 그 언어가 말해지는 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들음으로써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배워야 돼? A boy with normal hearing but with deaf parents. 이런 상황인 거야. Normal hearing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이라는 뜻이겠죠. 정상적인 청력을 아이는 분명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신 거죠. 어떤 장애냐면 who communicated by American Sign Language. 이게 이제 미국식 수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로 소통했었던 이제 그런 부모님을 가진 이 아이가 was exposed가 이 a boy에 걸리는 동사겠지. 그러면 노출되다. 어디에? 텔레비전에 맨날 노출됐대요. 자, so that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He would learn. 그가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 그럼
그럼 테레비를 켜놓으면 영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테레비를 켜서 아이를 언어 학습시키고자 했었단 말이야. Because 왜냐하면 그 아이가 was ill and couldn't leave his home. 아이도 이제 아팠고 이게 아픈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interacted with, interacted with 하면 뭐뭐와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죠. 오직 people at home, 집에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을 했다, 상호작용을 했어요 라고 나와있네.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부연 설명이 나와있어요. 보세요. 콤마 찍고 잡혀있죠. 이 집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야.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가족과 모든 그의 방문객들이 의사소통을 했어요. 수화로 이렇게 써있지. 이런 곳이었대요. 됐죠? By the age of three, 이렇게 하시면 3살이죠. 3살쯤에 그가 유창하게 되었대요. In sign language, 뭐에? 수화에 유창해졌어요. But, 하지만 말이야. Neither 잡혔죠. 표시 돌려서 해볼게요. Neither nor A, B 라고 잡았는데 알다시피 얘들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은 A랑 B 자리에 동일한 것을 일치시킨다죠. 지금 뭘로 일치를 시켰어요? 잘 보시면 동사로 병렬이 잡힌 거야. 그치? 동사, 동사구. 어쨌든 동사 성분이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되게 웃긴 게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대요. 둘 다 못했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까 위에서 이 사례가 지금 한 소년에 대한 이 사례 예시로 지금 예문으로 잡힌 거지. 들음이 없으면 언어를 학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앞에 잡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화로 하고 방문객조차 수화로 얘기했으니 텔리밖에 노출된 게 없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읽어보자. It appears that 뭐뭐인 것처럼 보여? 가주어, 진주어죠. 진주어인데 in order to로 시작해. 뭔가 빠져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부사조용법이니까.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 위해. 대절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I는 interact, 상호작용을 꼭 해야 된대. With real people. 아, 진짜의 사람들이랑 in that language. 바로 그 언어에 진짜의 사람이랑 소통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냥 텔레비전은 cannot function, 작용할 수 없어요, 기능할 수 없어요 이거지. As 뭐뭐로서 the only medium, 매개, 그치? 그러면 유일한 매개로서 작용할 수 없습니다. For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을 위한 매개로서. Because, 이유를 잘 들어봤죠? 왜 그렇대요? 이유를 얘기했으면 얘들아 원래 접주동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접 하고 나서 주동이 여기 잡히지. 여기서 닫아주시면. 그럼 이게 뭐야? 부사절이 삽입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콤마를 지금 찍어놓은 거지 이렇게. Even though, 비록 it can ask questions, 그것이 질문은 할 수 있을지라도 it cannot respond to child's answers. 맞아요. 텔레비에서 뭐 유아 프로그램 같은 거, 학습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질문도 하거든요. 나 같이 노래합시다. 그럼 노래를 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뭐 딸기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애기들이 보통 텔레비를 보면서 막 대답을 해. 막 녹색일까? 막 그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비록 이렇게 질문은 텔레비가 할 수 있지. It은 지금 TV셋 얘기하는 거 이거. 그치? 텔레비전 셋이 당연히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It can have respond to. 텔레비가 그러면 막 대답해줘? 녹색! 막 이러면 텔레비전 oh, very good!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아이한테 응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거야. 응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유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언어 학습의 매개체로서 작용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집에서 보통 텔레비 막 틀어놓으면 애들이 영어 잘 배울 거라고 가끔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잖아. 아, 그렇지 않아. 그냥 차라리 원어민이라든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훨씬 영어가 금방 늘어. 텔레비 단순히 틀어놓는 거 별로 도움 안 돼. 어쨌든 보자고요. A child can develop.
language. 아이가 언어를 개발시킬 수 있어요. Only it. 오직 뭐 하면? 오직 뭐뭐 하면이지 이거. There is a language. 언어가 있으면. In his 그의 땡땡의 뭐? 주변 환경 얘기한 거였지? And 그리고 또 뭐 하면? If he can employ 적용하다죠. Employ 잡아볼게요. Employ A to 동사원 A를 to 하도록 적용하다. Employ의 또 다른 뜻 알고 계시죠? 어떤 거죠? 그치, 고용하다로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사람일 때 고용하다라고 쓰잖아. 사물이니까 고용 말고 적용하다라고 의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인과 어쨌든 상호작용해야 된다 이거죠?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아야 돼 이 얘기가 필요하니까 이 중에서는 interact 잡히거나 communicate 정도 잡힐 텐데 inquire는 애들 질문하다야, 그지? compete은 경쟁하는 거고 여기선 두 개 잡히고 여기서 환경은 이렇게밖에 안 잡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됐죠? 자, 남겨보세요. 자, 또 요약을 해보겠대요. 잘 해보래요. 쭉쭉쭉 동사 나오기 전까지. The Miss, Miss가 신화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신화는 아닐 거야. 통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뭐 이해만 한다라는 의무야. Systematic, 체계적인 이란 뜻이다. Logical, 논리적인. Planned, 계획된. 형용사 세 개짜리.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는 신념. 그럼 얘들아, 지금 이렇게 하면 형용사는 보어니까 어땠어요? 완벽했죠? 대체 정체는 뭐겠다? 명점. 됐죠? 학습이 이렇게 체계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통념이 배워져요. 학교에서. 근데 이 학교가 어떤 공간이래요? 우리한테 설명을 해놨네? 부연 설명이죠.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 수업이 항상 갖고 있어. 커리큘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실러버스는 얘들아 강의 계획서야. 강의 계획서라는 저 단어를 평상시에 되게 접하기 어렵잖아요. 학교에 딱 대학교에 딱 갔었을 때 가장 처음에 교수님들이 공지사항이나 게시표? 게시판에 올리는 첫 번째 딱 항목이 이제 실러버스인 거야. 근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공지하실 때 이메일로 맨 처음에 공지를 주시거든. 거기서 영어로 써놓으셔. 실러버스를 참조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맨 처음에 이 단어를 몰랐잖아. 실러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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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한다고? 뭐 처음에 그랬었어. 어쨌든 우리 그러지 말자고. 대학 가면 아 실러버스? 아 강의 계획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또 어떤 곳이래? Complete plan. 강의 계획서가 뭔지 나와 있는 거지. For learning a subject. Subject은 주제겠죠. 해당 그 주제를 배우기 위한 완벽한 계획. 이게 강의 계획서이자 커리큘럼인 거 맞죠. 이제 이곳을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이러한 행동의 과정이 말이야. is established. 만들어진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맞아, 학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 맞죠, 얘들아? 그리고 We simply follow. 우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정해져 있으면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되지. 뭐를? 주어진이겠지. PP인 게 보였어요. 주어진 그 계획. 수동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그 계획. 우리 잘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겠네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come to assume, 추정하게 된다 라고 나와있죠. come to 더하기 동사 원형 얘들아. 뭐뭐 하게 되다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가정하거나 추정하게 돼. 뭐뭐를 명접이죠. 명접인데 접주동이 아니지 또. 보세요. 접 나왔는데 주, 동, 야, 까지.
이렇게 걸렸네. 그럼 여기 whenever는 부사절로 삽입된 거지. 아까 우리가 even though 들어왔던 것처럼요. Whenever something is to be learned,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죠? 복합 관계 부사. 뭐 할 때마다 무언가가 is to be learned 이렇게 잡혀 있는데 배워져야만 할 때마다라고 잡혀 있지. 최초로 해야 하는 물결 꽂는 거.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to plan out.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Learning in advance in detail. 미리 상세하게 학습에 대해서 계획을 펼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하게 돼. 왜? 모든 우리의 행동 과정이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 배워야만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언가는 예를 들어 학습이 아니야. 뭐 언어 학습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법, 방 청소하는 법을 배우자고 했었을 때잘 정리하는 거. 이렇게 그냥 정말 막연한 something이야. 그런 공부와 연관없는 것을 학교에서도 물론 그랬겠지만 연관없는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마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아, 계획을 세워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이 잡혔네. 그럼 애들 여기까지 계속 무언가 학습을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해. 이런 얘기를 잡아놨죠. 근데 여기 거실에. 하지만 연구가 이제 밝혔대. 밝혔대, 드러냈대. 뭘 밝혔대? That this is not the way learning takes place outside of a classroom. 이게 그런 방식이 아니래, 얘들아. 어떤 방식이 아니래? 잘 잡아볼까요? 이게 방식이 아니래. 여기 the way랑 how는 같이 쓸수 없어서 얘들아. the way만 써놓은 거 보였던 거지? 응. 그러면 여기 완벽해야 됐다 느낌 오지? 학습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에 동의어죠. take place. 학습은 어떻게 발생해? 교실의 밖에서 발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 그럼 여기 this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앞 문장 이거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로 배우기 전에 할게. 상세하게 plan out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실 밖에서는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는 게 연구가 밝힌 스토리래요. 됐어? 자, 매일매일의 세상에서 그리고 쭉쭉쭉쭉 여기까지다. 전치사 구니까 콤마로 빠졌지. 어디까지 콤마인지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매일매일 세계랑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이래? Such as가 이 속에 또 잡힌 거지. 콤마 보였지, 여기. 그러면 작가나 예술가나 선생님이나 고등의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사업하는 사람들처럼의 최고의 학습자들의 삶 속에서 이제 빠진 거야. 됐어. 이렇게 여러 분야에 소위 배워봤다, 좀 공부 좀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learning 학습은요, progresses freely. 어떻게 된다고?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래요.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였겠지, 얘들아. In short, 요약하자면 진작 요약 좀 해주지.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치? 응.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여기서 스토리가 뒤집어진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In short 한번더 열심히 읽어주면 되는 거였겠지? Any subject, 어느 주제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할? 시작할. 시작해야 할 다양한 장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a number of ways. 이렇게 잡혀 있지. a number of 기억나요? 얼라도브라 그랬잖아요. 수많은이죠, 이거. 수많은 방법도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가 두 개인 거야.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떤 방법인데? 이런 방법. You can work your way through it. 너가 그것을 배우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이죠. 너가 work your way through it. 직역. 그것을 통해서 너의 길을 일할 수 있는, 그냥 헤쳐나갈 수 있는,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너가 그것을 위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어느 주제든지, 그러니까 뭘 배우든지 늘 그렇대 얘들아. 내가 볼게요. Each adult, 아이고, learners, 아이고, 여기까지다. Learning process까지 읽으시면 되겠죠. 각각 성인 학습자의 학습 과정. 됐어?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성인들의 학습 과정은요. Unique. 독특한 거다. 뭘 기초해서? 쭉 이만큼의 기초해서. 요게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나왔을까요? 명사 절이 잡혔겠지 얘들아. 근데 위치가 보였어. 그럼 이건 뭐다? 간접 의문문이구나. 눈치를 채는 거야. 해석해볼까? 어느 방향과 주제가 뭐뭐인지 가장 매력적이고 유용한지 누구한테? 개개인에게.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 which는 뒤에 명사 쓸 수 있음까지 기억나는 거지. 해석은 어느 것이야? 어느 명사. 됐어. 어떤 방향이든지 어떤 주제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개인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가장 유용한 그러한 것에 기초한 독특한 것입니다. 뭐가? 주어 기억나야죠.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별로 독특한 거야. 뭐에 기반을 둬서? 개개인한테 맞는 두 가지의 기반을 둬서 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지. 요약하는 요 부분 잘 스토리 이해됐어요? 결국 개개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혹은 이렇게 포괄하여 모두에게 막 50명이 수업 들고 50명한테 딱 맞는 커리큘럼 이런 거 좋지 않아 라고 한 거지. 이해됐어? 그럴까요? 학교에서 학교래. Learning follows. 학습은요? 따릅니다. 주어진 계획이었는데 이거? 그지? 우리 본문에서는 기분이라고 써있던 거 기억나요? 주어진 계획을 우리 따른다고 했었지. 하지만 가장 좋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뭘 쓰면 돼? 유니크였던 거지 원래. 독특한 이거였었지. With regard to 모모와 관련되어지. 그러면 너 자신의 관심과 그 다음에 자료의 유용성, 이렇게 두 가지와 관련되어 정해진다. 여기와 맞춰서 조절되어야 된다. 이 얘기 쓰면 되겠죠. 보시면 시스템의 체계적인? 이거 필자가 원하는 거 아니지. 필자가 원하는 게 아니야. Reasonable은 애들아 합리적인이란 뜻이지. 지금 타당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 이치에 맞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계획적인지 계획적이지 않은지 지금 이 얘기야 사실. 그치? 양 극단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다면 유니크 보이는데? 유니크 보이는데? 그 다음 프레디터민드는 뭐지? 얘는 버리면 되는 거고 프레디터민드? 선제적인이라듯이 이거. 혹은 더 쉽게 할 수 있어. 디터민이 결정하다지. 프레니까 미리 결정돼. 이게 한국말로 선제적이라는 거지? 미리 결정돼. complicated는 복잡한인 거지.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야. 됐어요. 동의어들을 잘 잡았지요? 자, 잘 하셨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법을 잠깐 공부해 보고 난 다음에 아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대명사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우리 스위치 할 줄 알잖아. 딱 그 얘기야. 수일치하자. 격 일치하자. 인칭을 일치하자. 인칭, 성, 수, 격, 이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으면 누구? 재기대명사. 이거 무슨 얘기? 재기용법 얘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 it은 진주어나 진목적어를 대신해서 가주어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it을 생각했었을 때 머릿속에 대명사도 있지만 가주어 과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전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happen, is, separate 까지네요. 동사 세 개네요. 찾아볼까? 요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Why things happen?
발생하는가 이거지. 왜 무언가가 발생하는가. 이게 얘들아 관저 부분문이면 뭐라 그랬죠? 반드시 외워요. 명사절이니까 정치사인 어버 뒤에 올 수 있던 거야. 그지? 요렇게. 왜 무언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뭐뭐다? 하나다. 이런데 핵심 능력들 중에 하나다. 라고 써있죠. 어떤 핵심 능력이래요? That separate. 구분 짓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지. 뭘 분리시켜요? 이거 공식이다 얘들아. 볼까? Separate A from B겠죠. A와 B를 분리시키다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구분짓다죠. 그러면 동의어로 하나 써놓으시면 D로 시작하는 거 뭐 있지 얘들아? 구분짓다? Distinguish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Distinguish A from B 이렇게. 뭐랑 뭐를 구분 지은 거래요? 봤더니 거의 모든 다른 동물, 어디에? 지구상 다른 동물들을 땡땡과 구분 짓는 그런 주격 관대죠. 그런 핵심 요소들 중에 하나다 라고 써있네. 문법 문제로 접근해 보죠. 지금 앞에 인간의 능력 하나 들어왔죠? 그럼 여기 무슨 자리야 얘들아? 모든 다른 동물들의 능력 이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표시해 보시면요. 여기는 abilities. 그러니까 여기도 또 잡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를 이런 구조로 안 쓰신 것뿐이야. abilities of human 이라고 안 쓴 것뿐이지. 근데 스토리상 얘랑 대응되는 게 보이셔야 되겠죠. animal 뒤에다 abilities를 쓸 수는 없잖아. 그치? 명사 뒤에다가 또 다른 명사 abilities를 쓸 수는 없었잖아. 이 자리에. 뭔지 이해돼요 얘들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아래 퀴즈를 맞춰보도록 하죠. Commitment.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Commitment. Commitment. 갑자기 왜 달을 보지? 자, 화이팅 해보자. 귀여워. 라는 뜻이죠. Commitment. 귀여워 헌신. Contribution과 비슷합니다. Contribution은 공헌하다니까 뭔가 나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나한테도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여라고 하는 게 뭐래? common thing 공통점이야 라고 써있네 얘들아. 누구 사이에?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됐죠? 그것의 중요성이 뭐래? 크대. importance의 품사가 얘들아 명사로 쓰여져 있죠. 맞아? 그럼 앞에 무슨 격? 소유격. 아이고 둘 다 소유격이야. 이건 격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무슨 문제? 수의 문제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되게 웃기게 앞에 나온 게 다 단수야. 그러니까 뭐 it 잡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누구? total commitment에서 요 단어 뿅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 울프강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했지? 볼프강 볼프강 다시 요한 볼프강 본 그렇지 영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발음이 다르지. 이거 그거랑 똑같아. 복스바겐이라고 하는 것처럼 폭스바겐 아니지. 그래서 아무튼 괴테 아저씨가요 메이드 했대. famous statement 이거 무슨 문제야 얘들아? 격의 문제지 이번에. 대명사에 얘는 수의 문제고 얘는 격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 뒤에 구조를 보시면 되겠지요. famous가 형용사죠. statement가 명사죠. 그러면 소형명이겠지. 그럼 정답은 his. 끝. 이분의 유명한 말을 했다라는 건데 되게 멋있는 말을 했죠. whatever you can do or dream you can begin it. 뭐를 할 수 있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꿈이 무엇이든지 그냥 뭐 하래? 시작하래. boldness 대담함이 가지고 있대요. 천재성 힘 그리고 마법을 그 속에 그것은 boldness죠. to inspire others to take action 뭐 하기 위해서? 타인한테 실행에 옮기도록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무튼 대담함이 중요하니까
얼렁 시작해라 라고 하는 뜻이죠. 응, 괴태 아저씨 한 명이잖아. 아, 왜 소유격인지 질문? 목적격은 문장 성분에서 목적어지. 목적어자, 예, 만약에 얘가 정답이면요, 목적격은 목적어잖아, 그치? 네, 명사도 목적어라고 하는 거지? 메이크는 몇 형식? 여기서 3형식. 목적은 하나여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됐어? 또는 그냥 외우시면 돼. 관구혁명 하나랑, 얘들아, 소혁명 이렇게 하나는 구조 그냥 외우고 계시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해석은 없을 수가 없어요. 해석? 그를 하면 해석은 안 들어가지. 봐봐, 괴태 아저씨가 그의 유명한 언급을 했다. 이거잖아. 근데 만약 빨간색으로 가면 괴태 아저씨가 그를 유명한 언급을 했다. 혹은 그에게? 자연식으로 봤다 이 얘기인가?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himself? 자기 자신한테 얘기했다고 해야지. 본인이 말한 명언이니까. 만약에 뭐 그렇게 자연식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그치. himself로 가야지. 되게 웃기지. 본인한테 명언을 했다고 하는 게. 타인한테 명언을 해야 되잖아. 자, 이번까지 마무리 됐고요. 아래 프랙티스 푸셨나요? 괜찮아? 다시 풀어보고. 잘 풀어보고. 아이고. 잘못 눌렀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 글루코스가 얘들아 포도당 제시어 나와있지요? 자, 여기 나온 지문 풀어보셨어요? 응. 여기 나온 지문은 얘들아 우리도 분명 들어본 적이 있는 거야. 막 사람이 살면서 뇌의 전부를 쓰고 죽는 게 아니라며. 그치? 여기서는 한 10% 쓴다 라는 스토리가 잡혀있네. 요거까지만 집중하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하죠. 자, 힘내보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너가 들었을걸? 이거죠. 우리가 안 쓴대. 뇌에 10%만 쓴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But, 하지만 말이야. It's just not true. 이거 진짜 아니래요, 얘들아. We use it all. 우리 전부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된 거겠죠. 됐어? 벌써 필자의 생각이 드러난 거야. While, 그 신념의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죠. There are several lines of evidence. 그러면 증거에 여러 계통이 존재한다 라는 거지. That expose it as false. 그것을 가짜로 드러낼 여러 증거의 계통들이 존재한다 인 건데, 여기서 선행사가 several부터 이렇게 잡혔잖아, 얘들아. 뿅. 정답 혹시 1번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게 스위치 문제라는 거는 이해했지,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스위치 선행사랑 해야지라는 문제인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선행사 자리에 누구랑 맞춰야 돼? 여기 나와 있는 lines. 얘랑 맞추셔서 복수인 게 올바른 겁니다. 이해됐어? 그것을 드러낼 여러 증거의 계통들이 존재합니다. 요걸 그냥 날려야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꽂았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다양한 것, 그것 앞에 통념이 가짜라고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어라는 거지. 아마도 what people meant, 사람들이 의미한 것은 말이야 뭐일 거래? 대자일 거래. 여기 보시면 미니 의미하다니까요. 목적어 안 들어왔지, 얘들아. 그럼 얘는 목관대니까 예쁘지. 목관대 선행사 없을 때 와 쓰는 거 맞죠?
선행사가 없고 what한테 이름을 써주시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사람들이 통념으로 이거 10%만 쓴다라는 게 무슨 뜻이래요? 오직 우리의 뉴론의 10%가 중요하다. Are essential, 중요하고요. Or are used. 우리 뉴론의 10%가 쓰여져. At a given time, 주어진 시간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 But that's not true either. 필자가 뭐래? 필자의 주장은 또 달라.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Either, 또한입니다. 부정문일 때 to를 안 써야 되나? 또한이란 말을 할 때 either를 쓰시는 거예요. 자, 뇌의 연상 기법이 명백히 보여준대요. 대절을 뇌가 단지 거기에 앉아있지 않아. 즉, 뇌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라는 얘기야. 뭐 하는 동안? 우리가 나는 활동에 engaged인 뭐뭐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라는 뜻이죠. 많은 활동에 관여하는 동안 부산의 접속사가 예쁜지 물어본 건데 동안 괜찮죠? 됐어? 많은 활동에 우리가 관여하는 동안 뇌가 단지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여줬다고? 이 기법이 보여줬대. Think about it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래요. 진화의 관점에서 뭐라고 했대? 우리를 위해서 설명을 써놓으셨죠? 세 줄만 집중해봐요. 자, the brain comprises 뇌가 구성된다. 오직 몸 전체의 질량의 5%로만 구성이 된대요. 하지만 consumes 동사 병렬인 거 보셨어요? 1, 2 했죠? S 붙인 게 예쁘지? 소비한다. 뭐를 쭉 잡아보시면 이거를 그러면 몸의 산소와 포도당의 20%를 소비한대요. 뇌가. 됐어? It makes little survival sense. 그것이 little은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어지.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 말이 된다라는 뜻이지. 그럼 그것이 생존의 이치에 거의 맞지 않아. 라고 써놨네. For a species, 한 종이. To develop, 뭐 하기에? 개발시키기에. 크고 에너지의 굶주림. 장기가, 그것의 능력을 오직 10%만 사용하기에. 라고 들어와 있죠. 에너지의 굶주린 장기를 개발시키기에는 생존 이치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있네. 여기에서 그것의 능력이라고, 그들의 능력인지 그것의 능력인지 이건 결국에 수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누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 대신하는, 대명사니까 결국 대신하는 명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종이? 큰 장기. 큰데 에너지에 굶주린 장기를 개발시키는 것이 거의 생존 이치에 맞지 않아. 오직 그 능력의 10%만 쓰는. 이렇게 들어와 있네. 누구에 맞춰야 돼, 아이들? 이거 하면 끝낼 텐데. 장기? 장기 말고. 예측 불가능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수명사로 들어와 있긴 하잖아. 네, 아니야, 아이들. 그치, 종이지. 근데 종이 있잖아, 얘들아. 스피시스 이 자체가. 이거 언제 왔지? 이제 안녕? 언제 왔는지 난 이제 봤어. 다 했어요? 응, 생각할게. 스피시스 얘가 단수명사인 거지. 원래 생일체 자체가 얘들 S를 붙여서 쓴단 말이야. 앞에 어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한 종이 진의 능력의 10%를 쓰기 위해서 엄청 큰 장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은 생존 이치에 맞지 않아. 라고 나온 거지. 10% 가지고 어떻게 그 커다란, 그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 장기를 개발시킬 수 있겠니? 라는 뜻이야, 결국에. 이해됐어? 괜찮니?
필자의 주장은 야 10%라니 그럴 수가 없어 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 그것의 능력. 야 여기가 종의 능력이니까 아니라 there가 아니라 누구 쓰셔야 돼요? it를 써주시면 되겠죠. 단수로 받아야 되잖아. 이거 단수야 얘들아.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